무술년세는 우리 지역이 전라도로 불려진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손을 맞잡고 지나온 1000년을 새로운 1000년의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전북 강남도와 전남 일원의 해양도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전라도가 탄생했습니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물류 교역을 바탕으로 전라도는 마한 시대부터 한반도의 중심지였습니다. 근현대 들어서는 의병과 동학혁명, 5.18 등 억압과 저항의 길을 걸어온 상징적 지역입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계기로 새로운 1000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새해를 전라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토대로 전라도 알리기에 나섭니다. 과거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새 천년에 대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도 천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 한해 전라도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의 정기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에너지밸리 특별법 시행, KTX 무안공항 경유, 흑산공항 건설 등 어느 때보다 호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기대되는 만큼 미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 뿌리인 전라도가 이제 새롭게 미래로 세계로 펼쳐가는 경쟁의 손을 굳게 잡는 그런 새로운 천년의 첫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라도가 정도 천년을 맞아 새천년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